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봄학기 보너스 에디션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다들 이제 이 정도면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봄학기 보너스 에디션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실리콘 밸리. 네, 실리콘 밸리에서 오신 분 우리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님인데요. 네. 언뜻 보기에는 콩고쯤에서 오신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 콩고는 갑자기 왜 나옵니까? 실리콘 밸리 네. 덥습니까? 아니면 햇빛 잘 들어요? 햇빛 잘 듭니다. 네, 아, 실리콘 밸리 손재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더밀크가 이제 어떤 회사인 거죠? 더밀크는 실리콘밸리 본사를 두고 네. 이제 미국 기술, 테크놀로지죠. 그다음에 자본, 또 사람의 흐름을 추적을 해서 한국어로 또 한국인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미디어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뭐 주요 기업들,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뭐 최근 정보라든지 이런 네. 것들 분석해서 또 정보를 전해주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아이가 두 개입니다. 밀크. 아, 밀크군요. 밀크. 네, 밀크. 네, 또 밀크에 우리 손재문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실리콘밸리 뭐 특파원이셨어요? 예, 제가 국내 경제지에 네. 실리콘밸리 특파원 3년 했고요. 네. 그 마치고 제가 회사를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아, 그 회사 배신한 거 아닙니까? 예. 아, 회사에서는 그 열심히 일하라고 3년 동안 보내주고 이제 돌아오라고 했더니 그래서 아예 난 이제 여기서 할래요 이러고. 아, 이거 사명이 있으니까. 예?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네. 사명감. 사명감.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럼 창업을 언제 해요? 다 계속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살아가죠. 창업을 해서 보답하는 게 보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워야죠, 회사를. 실리콘밸리에서 특파원 하시다가 이제 창업까지 하시게 된 우리 손재근 대표님. 근데 실리콘밸리 계셔야 되는데 한국을 언제 들어오신 겁니까? 3주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2주 끝나고 예.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신 예. 거군요. 그렇죠. 예. 백신 혹시 맞으셨어요? 아니요. 백신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맞는 타이밍인데 여기 한국에 오느라고 못 맞았죠.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직원들은 거의 다 지금 맞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지에서 지금 접종 중인 걸로 들었다. 예, 예. 현지에서 거의 많이 지금 저희 나이 때도 지금 신청만 하면 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백신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맞았고 그리고 뭐 길 가다가까지는 좀 오바고 하여튼 뭐 그냥 예약 안 하고도 바로 그냥 맞출 정도가 돼서 지나가는 사람 뭐 안 맞으셨으면 맞으세요 뭐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왜냐면 네. 한번 이렇게 배포가 되면은 그날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날 소진해야 되니까. 소진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딜리버리가 유효 기간이 짧으니까요. 예, 예. 짧고 그날 배치된 거는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맞추고 심지어 요새는 관광객들도 좀 맞춘다. 아, 맞춰줘요? 아,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백신에 대한 혹은 뭐 코로나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지금 현재 느낌은 자유롭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아, 꽤 그렇습니까? 꽤, 예, 예. 이미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이 전 국민의 41%. 절반 가깝게 한 번 맞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 접종한 사람도 26.7%.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맞고 있다. 주변에 왜 다 백신 맞는다. 네네네. 이런 뭐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백신이 많이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진짜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코로나 이전처럼? 코로나 완전 이전처럼은 아닌데 그래도 뭐 인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마스크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좀 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 경기장에 네. 100% 차고 100%라는 예, 게 빈자리 이게 거리두기 없이 거리두기 없이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뭐 마스크 벗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위험하긴 하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두 번 다 맞았는데 네. 그래도 파우치 박사가 마스크 두 겹 써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보면은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일부 미국인들은 뭐 이렇게 자유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개인주의도 네. 강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벗고 다니는 것도 많습니다. 아 벗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야 저 이렇게 무개념 이렇게 욕하거나 예전에는 그랬는데 네. 요새는 그냥 백신 맞았겠네 뭐 이런 아, 이런 백신 느낌 맞았겠거니 네. 이런 느낌. 산책 동네 산책 가면은 네. 예전에는 다 이제 마스크 많이 썼는데 요새는 네. 이제 마스크 벗고 산책을 해도 아 좀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그런 네. 상황이죠. 그럼 이 그 미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보는 물론 이제 주마다 좀 여론은 다르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이런 백신 뭐 맞히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까? 예, 예. 지금 뭐 취임 100일이 다음 주 29일이 이제 취임 100일인데 네. 이제 1억 명까지 맞추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다 맞춰지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 7월 4일에는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 독립기념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전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아까 우리 저 인프라 투자도 말씀하셨고 네. 또 기후변화 또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을 네. 좀 발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취임 100일 다음 주에 있는데 취임 100일 때 뉴욕타임즈 보도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사에 나온 트럼프라고 언급한 숫자나 트위터에 언급된 수치가 바이든에 비해서 3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3배 없는 거죠. 트럼프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다는 거죠. 네. 대신에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조용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막 언론에 떠들고 언론에서 내가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상은 워킹하지 않는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정치적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일단 과학을 믿는다. 기후 변화를 믿는다. 그리고 과학자의 말을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리더십을 좀 점차 회복해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안 동의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과학을 믿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보건 의료 전문가들 말을 믿는다 이런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때는 이 트럼프에서 바이든 바뀌면 뭐 도저히 그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슨 내란 수준의 뭔가 일을 버릴 것 같은 느낌도 살짝 그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 있었어요. 실제로는 뭐 그렇진 않은 모양이군요. 그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인들 상당 부분은 아직 불만이 많고 40% 이상이 네.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네. 하지만 지금 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뭐 그런 정치적 이슈보다는 헬스케어 이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나가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세금 문제도 아까 뭐 저희 좀 다루긴 했는데 세금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가 좀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좀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 물론 세금 많이 떼가는 거를 네.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보험료도 많이 떼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돈이 풀려 있고 또 돈을 직접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고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어느 정도 가져갈 걷어갈 것이다. 또 그거 좀 불가피하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받으셨어요? 혹시 그 예전에 트럼프 수표 뭐 이런 거? 저는 뭐 못 받았고 시민권자들만 받는 거예요? 아니 영주권자들도 받습니다. 아 영주권자들까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이렇게 그런 비자 스테이터스보다는 좀 네. 세금 미국에서 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내고 있는가
대표님 세금 안 내? 아니요, 이제 지난해까지는 세금 보고할 게 없었고 적자셨구나. 예예, 세금 보고할 게 없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로 받은 게 없으시군요. 예, 받은 게 없습니다. 아, 예. 구독자 참 잘 안 늘죠, 그죠? 야, 구독자 열심히 늘어야 되는데. 아, 네. 아 구독자 느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아, 구독자 아, 유료 매체예요. 아, 미국 형님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예. 그럼 뭐 유튜브는 아니고? 아 유튜브 우리 더 밀크 하고 있죠. 저희 더 밀크의 유튜브 구독자 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늘어야죠. 그게 돈입니까?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예. 뭐 유료 구독도 있습니다. 아 유료 구독도 예, 있고요. 더밀크.com도 있는데 돈 사업 얘기는 잠깐 방송 마치고 해주시고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것도 관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 예. 반도체도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그 여기 3프로에도 언급을 우리 분석도 하셨지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웨이퍼를 들고 반도체 패권주의를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텔이나 뭐 그런 ARM 이런 회사들 이제 네. 지어 모셔다가 이제 회의도 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산업 주도권을 미국에서 가져가겠다라는 좀 강력한 신호고 그것이 중국에 대해서도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반중 정책을 했었는데 그것이 국수주의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 필요하다. 이거는 산업의 쌀이고 미국이 정말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데 중요한 기술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선언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관심이 있어요? 많죠.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관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전에는 네. 사실 반도체가 B2B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 안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요새는 반도체 쇼티지, 그러니까 공급 부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를 생산을 못 하고 있으니까 차가 신차 사고 싶어도 부족해요. 그래서 신차 재고가 지금 36%나 줄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자동차 가격도 5% 평균 올랐어요? 5%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뭐 또 중고차 시장도 지금 차가 갈수록 없어지니까 예전에는 반도체 하면은 뭐 핸드폰에 들어가고 휴대폰에 들어가고 네네네. 뭐 TV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동차가 밀접하잖아요. 생활에.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네.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게 VR 기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VR 기기를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지만 한 만 명 정도 직원을 뽑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직원을 만 명 뽑았어요? 그 VR 기기만 만 명을 뽑을 정도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칩이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자기 그러니까 계획대로 지금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올해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 원래 새로운 걸 발표해야 되는데 네. 올해는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그 말은 왜 중요하냐면 네. 전체적인 산업으로 봐도 넥스트 스마트폰 지금 사실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또 VR 쪽으로 많이 신산업을 푸시해야 또 다른 산업이 만들어지는데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텔 CEO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네. 또 이제 팻 겔싱어 CEO가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은 2년 더 갈 수 있다. 2년? 2년 더 갈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말은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네. 또 공급 부족이니까 또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동차 회사들 실적, 또 자동차 회사들 주가, 반도체 회사들 주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네. 전 산업에 또 전 세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웨이퍼를 흔드는 네네네네. 그런 일이 지금 어떻게 오늘 하나의 쇼잉업이 아니라 필요하다. 예, 굉장히 펀더멘탈한 이슈고 이거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에도 네. 바로 영향을 바로 미치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이게 뭐 4차 산업혁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디지털화되지 않은 산업들도 다 디지털화됐어요. 네네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반도체가 있어야 아날로그 디지털 반도체가 있어야 뭐 더 서버도 사고 더 뭐 디바이스도 만들고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드는데 반도체가 없으니까 새로운 반도체를 새로운 기기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디지털 전환이 되다 보니까 필요하고 수요를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아무리 뭐 투자해가지고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겠다라고 해도 2년 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제 인텔 CEO가 이거 반도체 쇼티지 2년 간다라는 거고 반도체 기업들도 썩 해피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뭐 부름갑 아니야? 아니고 지금 못 만들어서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쇼티지가 아니라 메모리는 꽤 여유분이 있는데 비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 두뇌가 되는 칩들을 이제 만드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칩이 없으면 제품을 못 만들고 제품을 못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던 뭐 플라스틱도 안 들어가고 메모리도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메모리 만드는 회사는 이게 좋은 건가? 뭐 생각해볼 필요 있는 거죠. 네. 예, 자동차가 안 못 만들어지면. 타이어 회사도 골치 아프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지금 사실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칩에 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그 설계 아까 이제 이프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CPU가 되는 것들 예전에 지금 뭐 모바일이나 PC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다 이제 이 두뇌가 되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거를 ARM이라는 회사 아키텍처로 이제 설계를 해서 반도체를 제조를 하는데 네네. 그 자체가 지금 못 만들고 얼마 전에 또 나왔지만 대만에서도 또 뭐 가뭄이 영향을 미치고 또 정전이 영향을 미치고 이게 한마디로 나비 효과라는 거죠. 나비 효과가 지금 뭐 대만에서 가뭄 I don't care 그게 아니라 대만에서 가뭄이 자동차를 못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정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지진 나서 한국에서 뭐 반도체를 못 만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뭐 자동차를 못 만들어서 신차가 안 나오고 뭐 예를 이런 나비 효과가 글로벌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미국은 그러면 이 반도체 쇼티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새로 공장 만드는 건 어쨌든 한 2, 3년은 걸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의 물량을 빨리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럼 뭐 어떤 전략으로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반도체 회사들도 그렇고 뭐 디바이스 업체들도 기존에 있던 산업이나 아니면 뭐 영업력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산업에는 반도체를 뭐 안 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글로벌하게 지금 공급을 이렇게 좀 소싱을 하는 다변화해서 소싱을 하는 그런 지금은 뭐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죠. 각 회사별로 모든 산업별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그렇게 막 노력을 하지만 각 기업별로 기업 단위에서도 TSMC든 하여튼 뭐 그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의 열심히 영업을 어떻게든 해갖고 뭐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만 TSMC 앞에 가가지고 막 빌고 있어야죠. 네,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동산도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까? 부동산 심상치 않죠. 지금 제가 쇼티지 공급 부족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뭐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나와서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고급 주택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 주택 수요가 자료가 나왔는데 고급 주택 수요가 56.9%나 늘어났어요. 수요가 예예 고급 주택에 대한 더 왜냐하면 돈을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나 아니면 주식으로 돈 버는 애들도 돈 큰집 가려고 그러고 이제 집 한 채 더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급 주택.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급 주택이라면 뭐 교외의 큰 주택? 교외 큰 주택들 예 그런 주택 거기로 이사 가서 살겠다는 건가요? 예예 예. 괜찮아요? 직장 다니기? 뭐 이제 왜냐면 집에서 다 근무를 하거든요. 원격 근로도 하고 하니까 집에서 원격 근무를 하니까 팬데믹 풀리고 나서도 다 원격 근무. 원격 근무 지금 뭐 미국에서 많은 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절반 정도는 회사에 나오고 네. 절반 정도만 이제 집에서 근무해라. 그리고 그걸 순환 근무를 하고 있고. 네, 그게 네.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인데 일주일에 한 이틀 나간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네. 뭐 대부분이라기 뭐 많은 기업들이 일주일 3일 나가는 게 지금 상당히 많고요. 아, 그럼 집이 두 채 있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에 그 미국 정부에서 인프라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G 굉장히 중요하고 5G?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5G가 뭐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한데 왜 안 해? 그게 있어야 또 네. 인터넷이 빨라지고 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아니 4G만으로도 충분하죠. 집에 인터넷 들어오는 그렇지, 거야 뭐. 예, 예, 예. 아니 5G 아, 레이턴시가 없어야 될 거 아니니까. 재밌는 현상이 AT&T 어제 실적 발표 났는데 네. 광랜 미국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광랜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 영역에서. 네, 광랜 되게 광랜이 예.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 광랜 됐어요, 광랜은. 옛날 건데 미국은 지금 심각합니다. 인터넷 이 속도도 느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5G 가야죠. 예, 그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 집을 그래서 지어야 된다. 비싸다. 예. 예. 그럼 뭐 건설 경기도 당연히 좋을 거고. 건설 경기 좋죠. 그래서 건설 관련된 회사들 지금 다 실적 엄청 좋잖아요. 아니 근데 새로 지어도 되는데 그걸 굳이 비싼 이미 지어진 집을 사요? 그 미국에는 땅 부족해요? 예, 땅이 살 수 있는 땅이 넓어서 뭐 아무데나 지어서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예. 생각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데도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겠죠. 어느 정도 예, 거리 뭐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수도나 뭐 전기 같은 게 잘 깔려 있고 잘 깔려 있고 예. 그게 대부분 뉴욕이나 또 샌프란시스코 뭐 LA 대도시들이거든요. 다 코스트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고 또 미국의 뭐 시카고나 애틀랜타 큰 도시들인데 거기는 지금 젊은 분들이 다 서부나 동부 이 코스트로 막 가고 있어요. 그쪽에 막 인구가 늘어나고 뭐 미 중부는 뭐 집은 커지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미 중부 도시 그게 또 트럼프 지지로 가고 코스트는 다 민주당 지지로 가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새 집이 필요하고 네. 때로는 두 차가 필요하고 네. 집을 새로 하나 예를 들면 두 집 살림을 시작하면 두 집 살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월수금은 회사 근처에서 하고 화목토를 뭐 뒤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살 게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샴푸부터 그래서 많이 팔리는구나 그런 게. 드림스 컴 트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단독주택을 선호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요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지만 아파트에 많이 안 들어가고 여전히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요즘 최근에 가장 뜨거운 단어를 골라주신다면, 핫키워드를 골라주신다면 뭐 있습니까? 저는 핫키워드 많죠.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네. 해서 말씀드리는데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예를 들면 창작자 경제겠죠. 창작 경제 뭐 이렇게 표현할 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뭐 클럽하우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오디오, 뭐 소셜 오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팟캐스트 우리 저 3프로도 팟캐스트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고 네. 그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뉴스레터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뉴스레터를 요즘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아, 난 그건 진짜 한참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다시 성장을 했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아, 하긴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그 중에 진짜 꼭 필요한 정보만 나한테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배달해주는, 것들에 돈을 내가 지불할 수 있다. 왜냐면 그 크리에이터들이나 기자들이 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회사에서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미국도? 미국도 그래요. 지금 큰 회사에서 많이 나와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돈을 이제 지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브스택이라는 뉴스레터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아예 기자들이나 크리에이터들한테 네. 돈을 막 직접적으로 주면서 야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돈도 그 나눠 먹고 그러는 겁니까? 돈도만 나눠 먹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뭐 트위터, 네. 또 페이스북, 애플 이런 그 빅테크 회사들도 다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형성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결제해라 네.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1세대 인터넷은 어느 누구도 거기서 돈을 벌지 않았고 또 돈을 내지 않았지만 예. 2세대 인터넷은 광고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했었고요. 네. 또 그게 또 제일 많이 수익을 얻어간 게
페이스북하고 이제 구글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광고의 80% 이상을 80% 훨씬 넘죠. 구글하고 페이스북 가져가는데 페이스북에 열심히 우리가 포스팅을 하고 사진을 올리고 또 동영상을 올렸는데 돈은 페이스북이 벌고 대부분 가져가고 그리고 광고 수익도 다 페이스북이 가져가고 왜냐면 난 내가 거기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광고 그 밑에 있는 광고는 다 페이스북이 벌어가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창작 열기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퀄리티 콘텐츠 퀄리티 저하로 가져오니까 이제 이제 페이스북도 이런 솔루션을 내놨거든요. 자기들도 그럴 정도로 이 3세대 인터넷의 제3의 혁명 예를 들면 제3의 웨이브가 바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키워드는 굉장히 이게 뭐 미디어뿐만 아니라 전체 인터넷 산업에 영향을 주는 키워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작자가 어마어마한 기회를 지금 갖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프로 같은 사람들. 정프로, 이프로, 김프로님. 예. 특히 정프로. 특히 정프로. 예. 네. 제가 좀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군요, 한국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썸스택이라는 회사는 비상장이에요? 예, 비상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큰 규모로 펀딩을 받았어요. 네. 이 콘텐츠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들어가는 돈은 미국 기자가 쓰는 돈, 그 기사 쓰는 데 들어가는 돈이나 한국 기자가 기사 쓰는 데 들어가는 돈이나 똑같잖아요.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월급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영어 콘텐츠는 오디언스들이 풍부하고 깊고 많은데 한국은 어차피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저는 근데 왜 대표님은 실리콘밸리에서 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왜냐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또 실리콘밸리에 있고 한국에서 한국어로 한국인들이 그 시각을 우리의 시각으로 그 기업들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또 워싱턴 월저널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시각들 예를 들면은 로블록스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로블록스 S1에 코리아가 몇 개 들어갔는지 코리아는 단어가 S1이 뭐예요? 그 이제 파일링 상장 문서거든요. 우리 회사의 정보 주요 정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저 SEC에 다 공개를 하고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 매체들은 뭐 한국이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거든요. 로블록스가 로블록스 코리아를 만들 것이냐. 예, 예. 또 로블록스는 얼마나 더 얼마나 한국 오디언스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하거든요. 네네. 미국인들은 관심 없지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네. 자, 우리 그 더 밀크도 어찌 보면 또 이런 창작 경제에 또 일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밀크 또 오랜만에 한국 오셨으니까 아마 미국 관련된 미국 특히 이제 최신의 트렌드라든지 뭐 미국 기업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더 어찌 보면 객관적인 혹은 좀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 우리 손 대표님 모셔서 다음 주나 한번 다다음 주쯤 한번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은 또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손 대표님의 미국 소식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손 대표님. 그 저 미국 형님도 있죠? 거기 왜요? 예, 미국 형님 잘 계십니다. 잘 계시죠? 예. 예. 그분 한 저희 방송에도 주무르 그때 한 몇 번 출연하셨었는데. 한국에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초대하게 되시죠. 네. 아, 그분 아주 저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예. 채팅창에서는 그 지상열님 동생인가 뭐 이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저 그 출연자들이 네. 그 재미 뭐 닮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만화 영화 주인공 닮은 분도 있고. 아, 뭐 그건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날아오신 우리 더 밀크의 손재권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미국 소식 좀 전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더 밀크 MIILK 예, 여기 검색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장우석 본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